한전이 한전공대 설립을 늦추고 규모도 축소한다는 중간보고서 내용을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면서 시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순탄할 것으로 보였던 한전공대 설립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용역에서 드러난 한전 주주의 반발과 7천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 지역 대학들의 반대 등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정치권 등과 연계해가지고 그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이런 걸 재정을 통해서 2022년까지 한전공대가 개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시와 남구,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대 설립 부지를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상황. 자칫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건립 지연에 빌미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전과 중앙정부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한전 공대에 대한 1차 용역 결과는 다음 달 초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달 말 개최되는 광주전남 상생협의회에서 한전 공대 설립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게 된 셈입니다.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지사가 손을 맞잡고 한전 공대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